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2020 수능 특강 영어 독해 5강 7번의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문제가 되겠네요. 어떤 문제부터 먼저 풀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A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수동태와 능동태죠. 이 수동태, 능동태를 풀 때는 잠깐 좀 볼까요? 보기에 수동과 능동을 골라라라고 나온다면 글쎄요. 저는 일단은 해석을 좀 해보는 편이긴 해요. 예, 근데 이제 해석이 좀안될 수도 있으니까 두 번째 방법은 목적어의 유무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목적어의 유무로. 목적어가 뒤에 있으면 능동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없으면 이제 수동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이게 100%는 아니에요, 사실. 이게 100%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석을 다시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좀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목적어라고 하는 것은요, 명사죠. 네, 명사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 구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전치사 구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이거나 부사이지 명사가 아니에요. 오케이? 예, 네, 그래서 이 목적어를 따질 때 전치사 구를 빼야 돼요. 빼고 목적어가 있냐, 명사가 있냐를 먼저 따져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주어가 Buddhist Parable이 되겠죠. 그죠? 여기가 동사가 될 것이고, to life니까 이걸 묶어야 돼. 이게 포인트예요. 이걸 묶을 수 있냐가 중요한 거죠. This rather stark and scientific lesson. 이게 목적어죠. rather, 상당히 냉혹하고 과학적인 교훈. 목적어니까 이건 정답은 brings라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빠지는 함정이 뭐냐 하면 여기서 to life를 목적어로 보거나 아니 목적어 to life만 보고 목적어가 없다라고 보거나 아니면 공부를 조금 하던 학생들은 be brought to라는 표현을 많이 봤어요. be brought to. 예를 들어서 he was brought to here. 그는 여기로 데려와졌다. 이런 식의 문장들 본적 있을 거예요. 예. 이것 때문에 아, brought to life니까 is brought가 맞겠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공부를 조금 했다고 영어 공부를 했다고 했는데도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반드시 해석을 통해서 연습하는 거를 공부하시고요. 그 전에 이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알겠죠? 정답이 맞는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이 parable이라는 단어는 우화란 뜻입니다. 우화. 우화 뭔지 아시죠? 이솝 우화 혹시 아시나요? 예, 불교의 우화는 가져온다. 그러니까 원래는요, 수거가 bring a to life요. bring a to life가 되면 a를 소생시키다. 아니면 뭐 생기를 a에게 생기를 불어넣다. 예, 생기를 불어넣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앞에 왔으니까 이 엄격하고 과학적인 교훈을 이 이콜로지로부터 그 생태학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교훈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예. 꼭 기억하세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A의 정답은 그래서 brings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보도록 하죠. 자, during his meditation, 이거는 명상이란 뜻이죠. A devotee fantasizes. 이렇게 되는데, 이 devotee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devote라는 단어를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헌신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뒤에 e가 하나 더 붙었어요. 근데 e가 더 붙으면 뭐였죠? 우리 employee 한번 생각해 보세요. employee, 이건 직원이란 뜻이죠. employee라는 단어는 고용하다란 뜻인데, employee에다가 이 일을 붙이니까 직원이 됐어요. 예, 이렇단 얘기는, 이 일하는 것이 뭐뭐 하는 사람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devotee가 되면 헌신하는 사람. 그러니까 열성 신도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불교가 나왔으니까. 그죠? 자, 이 열성 신도가, fantasize는 약간 imagine의 느낌이에요. 상상하는 거죠. 뭐라고 상상하냐면, He is eating a leg of lamb
어린 양이죠, 램브는. 어린 양의 다리를 먹고 있다라고 상상을 해요. 근데 이거 동격이에요. 이런 먹는 것은 액트다. 행동이다. proscribed라는 단어가 금지하다, 배척하다라는 뜻이래요. 불교에 의해서 배척되는 행위다. 오케이? 그 다음에 뒤에 이제 where가 위치가 나왔는데, 이것도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위치는 이제 관계 대명사밖에 안 되죠. 그래서 뒤에, 앞에가 선행사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이 와줘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서 빠져있는 게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빠져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where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부사가 되는데, 얘는 선행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선행사를 보는 게 절대 아니에요, where은. 얘는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해야 되고, 자, 얘를 봐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위치와 where은요, 뒷문장의 완전성만 가지고 따지는 거죠. 자, 그러면 뒷문장 볼게요. Strict adherence to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고수하는 거고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vegetarianism이라는 것은 채식주의가 되겠죠. 채식주의를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요구된다. 완벽한 문장이죠. 채식주의를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요구된다라는 완벽한 문장이니까 정답은 where로 가주는 거죠. 자, 내용은 이따가 볼게요. 일단은 그렇게 보는 거죠, 해석을. 됐고, C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The sense of shock and horror that you have destroyed something. 이게 좀 어려운 문장인데, 일단 동사가 여기에요. 그럼 주어는 the sense가 주어가 되겠죠. 감각. 무슨 감각? 충격과 공포감. 이거죠. 충격과 공포감. 어떤 충격과 공포냐 하면 이건 동격이에요. 네가 뭔가를 부셨다라는 그러한 공포, 그러한 충고예요. 동격이죠. 뒤에 있는 문장이 완벽해. 앞에 명사가 나오고 대시 나오고 완벽한 문장이 나온다면 이건 동격 접속사 대시예요. A는 B, B라는 A 이렇게 가는 거죠. B라는 A. 그러니까 네가 뭔가를 부셨다라는 그러한 공포, 혹은 부셨다라는 그러한 충격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거죠? 뒤에서 꾸며주죠, something은. 그러면 precious가 돼야죠. Something so precious. 너무나 중요한 어떤 거가 되겠죠. 이해가시죠? 이지랑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something과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분석으로 알아차렸느냐, 몰랐느냐가 중요한 거죠. 알아차리기만 했다면 something을 꾸며주는 건 당연히 형용사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됐어요. 그래서 뭔가 되게 중요한 어떤 것을 당신이 부셨다라는 그러한 충격과 공포의 감각이 is the same, 똑같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됐죠? 내용은 아직 뭐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좀 이따 볼게요. 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어법에서는 이 부분과 자, 이 부분 요거 세개좀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아시겠죠? 자, 만화 한번 보고 올게요. 어린 양의 다리를 먹는 상상을 할 때, 어린 양의 다리에 X를 긋습니다. 열정적으로 수도생활을 하다 보니 네팔에 X가 표시된 걸 놀랐어. 어린 양의 다리도 네팔이랑 다를 것이면 소중해. 이게 뭐 아직 우리가 읽지 않은 내용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차가 덜컹했는데 새를 치거나 한건 아니겠지. 생명을 빼앗는다는 것은 너무 끔찍한 일이야. 결론적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생태 환경 안에서 생물망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됐고요. 자, 넘어와서 단어 정리를 좀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단어 정리. ecology는 생태학이죠. 생태학. 아니면 생태계.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쵸? 그다음 parable, 우화. 예, 우화라는 거꼭 알아두세요. 우화. 근데 이거 사실은 비유란 뜻도 있어요. 비유. 예, 비유, 우화. 둘다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bring to life. 아까 공부했죠. 예, bring to life. 소생시키다, 생기를 불어넣다. 이런 뜻. 그죠? 그 다음에 meditation. 이거는 명상이에요. 명상. medication과 주의하셔야 돼요. medication 이거는 뭐 약이나 뭐 의약 이런 뜻이죠. 예. medication. meditation과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devotee 설명드렸죠? 헌신하는 신도. 아주 열성 신도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판타사이즈는 판타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뭔가 공상하거나 상상하는 걸 말하는 거죠. 스트릭트 엄격한 어드히어런스 투. 자, 이거는 동사형을 좀 기억하세요. 동사형. adhere to. 이거는 stick to예요. stick to. 뭔가에 고수하다. 집착하다. 지키다. 이런 뜻이죠. 원체식주의. spiritual master, 영적인 어떤 마스터, 주인, 뭐이 정도. 다음에 self-conscious는 뭐라 그래야 되죠? 자기 의식 이 정도. 다음에 넘어가고 precious는 중요한이란 뜻이죠. No matter how는 아무리 뭐하든지 간에, insignificant은 significant의 반대말, 그렇죠? 중요하지 않은 이런 뜻이죠. 네, 이 정도로 단어 정리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여기까지 보시고 키 센텐스로 넘어갈게요. 네,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The lesson of ecology, 생태학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데디아에다 접속사죠. 묶으세요. 그럼 묶어서 데스는 이렇게 여기서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As species of the planet, 우리가 이 행성의 종으로서 we are all connected. 우리는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 You know, web of life니까 삶이라는 어떤 웹 거미줄 안에 우린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빈칸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내신에서는 충분히. 그렇죠? 우린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connected 대신에 interconnected라는 표현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이건 아까 설명드렸었죠. 여기가 목적어다. 그렇죠? 여기가 동사. 요거는 이제 전치사구가 앞으로 빠져나온 것이다.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메디케이션 단어 알아두시라고 했고 디보티하라고 했죠. 그다음에 여기 다시 좀 보면은 자, 그가 어린 양의 다리를 먹고 있는 것을 상상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은 이 어린 양의 다리를 먹는 것은 행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동격이에요. 행위이다. 어떤 행위냐 하면 which is가 생략이 돼 있는 거죠. 이렇게 꾸며주니까 금지된. 그렇죠? 근데 prescribed가 금지됐다라는 뜻인데, 금지된 거 이거 말고 사실 되게 많은 거 쓰이죠. forbidden 쓸수 있죠. 정리해 주세요. forbidden. 그리고 banned가 있죠. 그리고 prohibited. prohibited. 네, 그다음에 inhibited. 전부 다 금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다 바꿀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다시 해석해 보면 명상을 하는 동안에 열성 신도가 상상한다. 뭐라고? 그가 양의 다리를 먹고 있는 것을. 근데 이 양의 다리를 먹고 있는 이 행위는 이 불교에 의해서 금지된 행위다라는 거죠. 금지된 행위. 그죠? 근데 이 외열은 또 뭐냐면은 이 불교를 설명해 주는 거죠. 이 뭐예요? 그 채식주의에 대한 엄격한 준수가 요구된다. 요구되는 그러한 불교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where의 주어는 adherence, 동사는 is required가 되겠죠. 이 문장은 좀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 His spiritual master, 그 영적인 마스터가, 마스터는 뭐 스승 정도로 해석하면 될것 같고요. 스승이 제안한대요. 자,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이것 좀 알아주세요. 뭐라고 제안을 하냐 하면, 일단 이거 중요한데, 이 that은 접속사예요. 이렇게 끊기는 거고요. that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묶으세요. when부터 이렇게 묻고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 대절은요, 여기 히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when this, 물론 when부터 시작되는 건 맞는데, when this fantasy comes to him, 이게 이제 중간에 삽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절의 주어는 히부터 시작인 거죠. 오케이, 분석을 좀잘 해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that은 생략할 수 있죠, 접속사니까. 근데 when은 생략을 못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that이냐 when이냐. 그러면 대신 생략할 수 있으니까 요거부터 이게 정답이 돼야 되겠죠. 아시겠어요? 네. 아무튼 해석을 해보면, 자, 스승이 제안했어요. 뭐라고? 이러한 판타지, 이러한 판타지가 뭐죠? 이거 먹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그에게 다시 왔을 때, he draws a cross. draws a cross는 십자가 모양을 하라는 거죠. 이게 X표를 칠하는 거죠.
이그 양의 다리에다가. 그래서 이 디보티가, 이 신도가 그의 충고를 따랐고요. 자, 그 다음에 on returning to, 자, on returning, on ing죠. 요거는 as soon as가 되겠죠. 뭐뭐 하자마자. 그래서 이거 as soon as를 써서 바꾸면 as soon as he returns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가 자기의 의식으로 돌아오자마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어퍼선 중요하죠. It's amazed. 주어는 계속해서 devotee. 오케이? 그래서 and가 여기 있고요. 병렬 구조. follows랑 is랑 병렬 구조가 되는 거죠. 요렇게. 됐어요? 예, 그리고 amazed. 얘가 놀란 거니까는 수동이 돼야 되겠죠. 놀람을 느낀 거니까. is amazed. 왜? amaze라는 단어는 놀래키다. 항상 기억하라고 했어요. 놀래키다. 사람이 놀람을 당한 것이니까 수동의 느낌으로 가져야 되는 거죠. So he's amazed to find the cross on his arm. 자신의 팔에 이 X표가 있는 걸 발견하고서는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었던 그 양의 다리와 내 팔이 똑같은 것이다. 이 얘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6번 가볼게요. 이거 동사. prosaic way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이라는 뜻이죠. 이 단어를 secular 하나 알아두세요. 이것도 세속적인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동의어로 worldly 알아두시고 세속적인. 자, 이 단어는 별첨이었기 때문에 외울 필요 없어요. 요거를 외우는 게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커넥션이 뭐냐면 처음에 얘기했었던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렇죠? 이 커넥션에 똑같은 감각에 도달하는 좀더 세속적인 방식은 무엇이냐 하면 생각하는 것이다. But a time, 어떤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다. 자, 어떤 시간이죠? 이건 관계 부사가 되겠죠. 왜는 이거는 in이치로 바꿀, 뭐 add치도 될것 같고요. in이나 add치로 바꿀 수 있고요. You might have hit an animal or bird when driving your car. 자동차를 운전할 때 동물이나 새를 친 그때를 생각할 수 있다. 좀더 세속적인 방식으로는. 자, 그리고 아까 공부했죠. 이거 중요해요. 요 대시 동격 접속사 대 be라는 a. 자, 여기 끊고 여기가 동사. 주어는 sense. 이 분석 되게 중요합니다. precious은 something을 꾸며주는 것이고, 그래서 네가 뭔가 되게 귀중한 어떤 것을 파괴했다라는 그러한 충격과 어떤 공포감이 is the same, 똑같다. No matter how significant an animal appears요. 자, 이 부분은 이제 내신 준비할 때는 외워야 될 문장이에요. 외워야 될 문장이 되겠고요. No matter how는 however가 되겠고요. 아무리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동물이 appears니까 appear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는 뜻이죠. 이 동물이 아무리 중요하지 않게 보인다 하더라도 뭔가를 이것은 예를 들어서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여러분들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없긴 하지만 뭐 고양이 한 마리, 고라니 한 마리, 뭐 강아지 한 마리를 치워 죽인다고 해서 뭐 사실은 뭐 불쌍하지만 엄청난 건 아니죠. 사람을 쳐 죽이고 이런 거보다는 뭐 엄청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엄청 놀래고 슬플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동물이 아무리 하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모든 생명은 다 똑같다라는 이런 충격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다. 다 똑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래서 아까 여기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 모두는 생태 환경 안에서 생물망에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다리도 내 팔이랑 다를 것이 없는 또 소중한 생명이다. 그렇죠? 생명을 빼앗는 것은 너무 끔찍한 일이다. 아무리 새라고 해도, 아무리 아니 동물이라고 해도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거 insignificant 이거 알아두세요. 하찮은 이라는 뜻이죠. 하찮은. 하찮은과 동의어가 뭐 있죠? trivial 하나 알아두세요. 요거 사소한 하찮은. 이렇게 정리해준 단어를 조금 잘 정리해두세요. 알겠죠? 특히 오늘 요것도 했었고요. 됐고요. 원래 어법 문제였긴 했지만 어법이 또 중요하고 단어도 중요하고요. 결국에는 주제를 또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문제는 결국 이 부분이라는 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5강 7번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